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도 사람은 과연 삼분카레의 맛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입모양이 맞지도 않는데 지금 이렇게 녹음으로 대체하는 건 죄송하게도 촬영 때 녹음이 따로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변명은 잊지 말고 오늘 게스트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모셔볼게요!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아루시입니다. 그리고 자랑 아닌 자랑하는 거 맞는 게스트의 취미가 한국 사람도 쉽지 않다는 그렇죠. 부채춤이랑 성을 노리는 아 그러군요. 거기에 나란말삼이 한글까지 구사하는 바로 제 재수 씨입니다. 와우! 아주머니입니다. 아 그치 그치!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인도 이제 카레 봉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레 인생 28년차 아루시는 여기 삼봉 카레 혹시 이거 먹어봤어요? 먹어본 적 없습니다. 아 진짜요? 말하는 어휘력으로 보면 한국 자취 2년차는 될 것 같은데 한국말 인도에서 배웠습니다. 아무튼 먹어본 적은 없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먹었을 때 인도 분들은 이 카레를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거든. 그래서 여기 삼분 카레를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보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이런 게 인도에도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있어요. 근데 우리 안 먹어요. 아, 그건 카레가 아니다. 네, 맞아요. 이거 카레가. 먹을 게 없으면 진짜 바쁠 때. 바쁠 때도 안 먹어요. 아, 바쁠 때도 안 먹어. 아, 이거 바쁠 때도 먹지 않는다. 얘기는 잊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살짝 냄새를 맡으면 와. 어때요?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뒷면 레시피 그대로 따라한 다음 이제 맛을 보도록 하죠. 맛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인도 느낌이에요. 진짜? 맛을 한번 볼까요? 우선은 밥 없이 카레만 한 숟갈 하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가 솔직히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 라면 느낌이 나요. 그 인도 분약이랑 똑같은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도 좋아해. 맞아요. 인도 사람들 다 좋아해요. 되겠다. 그 돌아갈 때 내가 3분 카레 한 10개 싸줘야겠다. 저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유명한 카레를 가져왔어요. 뭔데요 이름이? 이름이 그 라지마 자블리랑 카리 파고라 가져왔어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재수 씨가 가져왔는데 여기 밥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네, 밥도.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보면 조리법도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오! 그리고 구성도 알찬 게 오! 이건 숟가락도 든다! 아 여기 그릇도 있네? 티슈도 있어! 아 이거! 우선은 강낭콩 카레를 전자레인지 말고 끓는 물에 데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맛있어 보여! 와우!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돌 밑에 가야 돼. 카레만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밥도 같이 한번. 먹을만 진짜 먹을만해요. 밥하고 같이 먹으면 먹을만해. 향신료 맛이 조금 쎄. 이것도 한번 먹어봅시다. 먹읍시다. 살짝 우유 들어간 느낌? 네 맞아요. 그치? 근데 맛있어. 그게 약간 못쎄. 어? 그게 약간 못쎄. 아 먹어봅시다. 커리 포커라. 네? 한번. 오. 이거 냄새부터 좀 빡센데? 이게 뭐야 이게 나뭇잎 위에 떠 있는데. 이 향신료가 정말 강하게 난다.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포커라. It is fried. 뭐? 튀김 볼? 튀김 같은 느낌. 튀김 볼? 우와!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 그럼 밥이랑 뭐? 와. 이거 진짜 인도 맛이에요. 진짜 진한 요거트에 맞아. 원래 이렇게 만들어요. sour 요거트. The more the sour, the more the taste.
그렇게 생각하셔요? 네. 근데 은근히 계속 먹으면 은근히 증급될 것 같아. 솔직히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와 맞아. 아 이렇게 또 저를 위해 주셨는데 사실 3분 카레 맛보기 게스트로 출연해 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데 또 이렇게 인도 3분 카레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출연해 준 채수 씨 감사합니다.